1세트에서는 단 3이닝 만에 마민캄 선수가 15점을 득점하면서 1대 0 좋습니다. 윤주광 선수가 뭔가 보여주지 못했는데 2세트 초구 공격을 한번 기대해볼까요? 네, 사실 1세트에서 윤주광 선수가 두 번의 공격 두 번 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안 되면서 실패가 됐는데 네. 뭔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경기가 끝났어요. 맞습니다. 네. 자, 회전량을 많이 줄였어요. 초구 공격합니다. 키스를 인공에 오른쪽으로 뺀 게 네. 아니라 왼쪽으로 두툼하게 밀어서 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밀릴 것에 대비해서 저렇게 회전을 양을 확 줄여놓은 거죠. 대공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면서 초구 성공했습니다. 윤주광 선수가 1차 투어에서 강동국 선수에게 2대15, 4대15, 9대15, 19이닝밖에 치질 못했거든요. 네. 뭔가 보여주지 못했었던 일부 투어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아, 지금도 짧은 공 해결 잘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그게 그냥 여유있게 코너를 돌아주면 득점이 되는 각이었는데 너무 정확하게 또 코너로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짧아진 옆돌리기였습니다. 1세트를 아주 가뿐하게 승리한 마민캄의 2세트입니다. 네, 밀렸죠. 2세트 첫 공격 들어가지 않네요. 베트남 선수들이 이제 마민캄 선수를 비롯해서 응우엔 포항린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응우엔 꾸억 응우엔 선수, 응고딘나이 다들 베트남의 파워들이 대단한데요. 뭐 소수정예가 와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죠. 자, 베트남 선수들의 그 아기자기한 그런 공격력은 대단하죠. 흰공을 얇게 처리해서 밀어내면서 뒤돌리기로 이게 거의 달라붙을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네. 윤주광 선수는 자신 있게 가서 기다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네. 저 힘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힘이 부족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끝까지 잘 네. 도착했네요. 앞돌리기 대회전이냐 플러스냐 고민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네, 지금 공략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뭐 예민한 심판의 경우 네. 파울을 불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모양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얇게 긁어서 각을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선택했거든요.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잘 친 네. 공이었죠. 마민캄은 뒤돌리기로 코너 쪽 좋습니다. 살짝 맞았네요. 네. 윤재광 선수가 뭔가 경기 운이 좀 따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계속 드네요. 경기 하다 보면 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한 번씩 받쳐줄 때 확 살 수 네. 있는데요. 가끔 인사도 하고요. 뭐 그런 게 이제 경기 내용에 포함이 돼야 그렇죠. 되겠죠. 네. 마민캄 옆돌리기. 참 잘 치네요.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득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묘한 위치에 서서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공이 없어요. 자, 지금 비껴치기 형태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짧은 각. 네, 접근은 했습니다만 빗나가네요. 분명 윤주광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어떤 그 스트로크 방식이나 부질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좀 높은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리듬을 한번 타야 될 것 같은데요. 돌아서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 포지션까지 아주 좋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윤주광 선수는 드림투어에서 1.052, 베스트 에버리지는 2.727을 기록했습니다. 티 돌리기로 득점 성공하네요. 네. 차분하게 성공하고 있는 윤주광 선수입니다. 자, 이 공이 얇게 맞고 나갔죠. 자, 연속해서 계속 좋은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각도 역시 괜찮아요. 들어갑니다. 네. 석점을 추가하고 있는 윤주광 선수네요. 조금 더 공에 조금 더 힘이 실리면 더 좋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데요. 근데 이 선수의 스타일이라는 게 그렇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뭔가 테이블이 조금 덜 구르니까 더 세게 쳐야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 같아요. 윤주광. 네, 내공이 먼저 네, 전혀 감기질 네, 않았어요. 네.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번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주광 선수의 스타일이 정말 조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표정이 잘 안 읽혀지는 그런 선수죠. 자, 5대2의 좋은 스코어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다 빨려 들어갑니다. 마밍컴. 왜 저 선수는 저렇게 운이 좋지? 힘 조절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공이 저렇게 편하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 어떤 배치냐에 따라서 두께만 잘 선택을 하면 네, 사실은 조금 더 굴러가거나 덜 굴러가도 마지막의 결과는 쉽게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플레이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량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밍컴 선수는 흐름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지금 뭐 스코어상 조금 뒤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경기 초반입니다. 공 두 개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마밍컴 선수의 왼손 뱅크샷.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뱅크샷 성공하는 마밍컴. 아, 저렇게 쿠션의 근접에 있고 또 왼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도 공에 어떤 힘이 실리지 않는 상태에서 회전만 딱 이용하게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성공을 시키네요. 그러면서 옆 돌리기로 성공했습니다. 아, 이 마밍컴 선수의 어떤 기량이 매 대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쿠드롱의 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두 선수가 이제 안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예,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천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요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쿠드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천적은 없다 이걸 지금 요즘 선언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 좋은 경기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세트에서도 하이런을 두 번이나 기록했었고 두 번째 세트 들어와서 또 지금 벌써 7점을 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네. 7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9대5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일적구를 어디로 정확하게 보내고 힘 조절을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죠. 자, 윤주광 선수도 2세트 흐름은 좋습니다만
아, 마민캄의 돌풍. 무섭습니다. 자, 오늘 좀 짧을까요? 네. 야, 마민캄 선수 여기서 멈췄습니다. 7점. 점수는 9대 5. 저희가 하이런 기준을 이제 5점으로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5점 이상을 하이런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15점 경기에서 5점 두 번이면 사실 뭐 거의 승리했다고 봐야죠. 네. 아, 오늘 경기에서는 5점, 10점, 그리고 7점. 세 번의 하이런 장타가 터지고 있는 마민캄. 왼쪽으로 옆돌리기. 네, 윤주광 선수도 굉장히 침착하게 경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옆돌리기도 공의 움직이는 속도나 또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 설정 이후의 공격이라는 게 물론 좀 더 안전하게 빼기 위해서 두껍게 처리를 해도 될 만한 공이었는데 지금은 안쪽 공간을 이용을 했죠. 바로 오른손으로 바꿨어요. 오른손 스트로크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성공했습니다. 힘을 굉장히 정확하게 써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오른손 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갈등이 한번 올 만한 공이 왔어요. 오른손으로도 안정감이 있는 그렇죠. 윤주광 선수입니다. 보통 이제 왼손잡이들이 양손잡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손을 다 쓰죠. 넣어치기를 시도할 것 같았었는데 망설이다가 빨간 공을 선택하네요. 네. 오른쪽 옆돌리기 성공. 그렇죠. 네. 이 전체적으로 이 경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느릿느릿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윤주광 선수는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느리게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했는데 절대 느리지 않아요. 뭐, 네. 시간 다 활용하면서 뭐 시간도 부족하질 않아요. 이번 옆돌리기 먼저 자리로 들어가는 윤주광 선수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확실하게 이런 형태의 공에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모습도 보여줬어요. 되돌아오면서 네. 득점. 야, 이 세트에서도 되돌아오기 연속 두 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주 깔끔하게 더블 A 성공하네요. 10점에 올라선 마민캄. 자, 넣어치기냐 걸어치기냐 이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을 뺀 거 보니까 걸어치기네요. 원뱅크 걸어치기는 네.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각으로 밀렸다면 마지막 3 쿠션에서 공 굉장히 각도가 길어지면서 득점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회전을 뺀 상태니까 애초에 1에서 2로 갈 때 밀리라고 힘을 썼던 게 2에서 3로 올 때 방해를 하는 거죠. 네. 갑니다. 아, 오, 이게 짧네요. 야, 잘 쳤습니다만 윤주광 선수 아쉽게 빗나갑니다. 이건 득점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 득점 실패 이후에 너무 편한 공을 줘서 이런 상황이면 또 마민캄 선수의 하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뒤돌리기. 네. 네, 확실히 그 윤주강 선수의 플레이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마민감 선수가 1세트보다는 좀 주춤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빨간 공의 왼쪽 면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란 공 처리해야죠. 빠르게 달려갑니다. 네. 각도를 잘 좁혀놨네요. 좋습니다. 12점. 네, 키스가 나면서 좀 공이 어려워졌어요. 윤주강 선수 잘 추격하고 1세트에 비해서는 또 2세트 좋은 경기력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민캄 선수의 득점이 다시 가동됐네요. 이게 가나요? 네, 각이 없죠. 저게 네. 장단으로 맞았다면 회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득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민캄 선수의 뱅크샷. 이번 공격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옆돌리기가 네. 아우. 야, 이 옆돌리기는 너무 아깝네요. 윤주강 선수가 들어가는 모습이 이번 공격이 얼마나 좀 아쉬운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테이블 낮은 쪽에서 옆돌리기 폭이 좁기 때문에 회전을 굳이 아래쪽을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렇게 많이 속아요. 아예 짧게 공략을 했어요. 안 맞았어요. 네. 마민캄의 공격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돌리기가 살짝 빗나가네요. 짧은 각도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벗어납니다. 자, 중요한 시점에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회전을 조금 이용해야 되는 횡단이죠. 횡단샷. 네, 좋아요. 자, 횡단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파워를 더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힘을 좀 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죠. 약간의 회전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 아주 좋았습니다. 윤주강 선수, 자, 이번 이닝에서 따라가야죠. 여기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사실은 경기 어렵다고 봐야죠. 야, 뱅크샷. 중요한 뱅크샷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어요. 아, 야,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9점, 한 점 추가하면서 9점을 기록하고 있는 윤주광. 자, 키스는 뭐 충분히 뺄 수 있는 위치고요. 짧게 공략을 하겠죠. 한 점 추가합니다. 13점. 2점 남아있는 2세트 마민캄 선수네요. 오늘 마민캄 선수 뭐 얼굴 표정도 그렇고요. 여유 있어 보이고 경기 흐름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빗겨치기로 공략했고 이번 세트의 경기를 꼭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올라가는 마민캄. 자, 이번 세트 여기서 마무리가 된다면 뭐 1, 2세트 합쳐서 10이닝 만에 경기를 30점을 획득하는 그런 좋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깨끗하게 처리하는 마밍캄 14점.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에버리지 3.0의 개념이고요. 여기서 한 이닝 더 넘어가게 돼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마밍캄. 1점 남겨두고 뱅크샷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치 느낌은 그 초구의 258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네요. 테이블의 중앙 쪽에 공 두 개가 몰려 있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인지 뱅크샷 핀 나갑니다. 네. 거의 다 왔었는데요. 뱅크샷 잘 만들어 갔습니다만. 아, 조금 얇았어요. 자, 네. 핀 나갑니다. 하지만 아주 잘 시도했었던 뱅크샷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힘있게 달려가네요. 좋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윤주광 선수입니다. 이제 10점에 올라섰긴 했는데요. 포지션 플레이의 중요성이 참, 아, 이렇게 세트 후반에는 많이 아쉽게 되죠. 모든 공을 다 네.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공 하나하나 치는데도 그 공, 내 공과 일접구의 위치, 또 이접구의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힘 조절까지 연구를 좀 해줘야 되죠.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윤주광 선수입니다. 네, 윤주광 선수도 이번 아니면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뱅크샷인데요. 키스가 나왔습니다. 어려웠던 공이었었네요. 그렇죠. 아래쪽에 빨간 공 걸어치기, 물론 좀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보기 위해서 더 타임아웃까지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1점 남겨두고 마밍캄 선수의 공격입니다. 마무리 실수가 없습니다. 네. 득점 성공. 2세트 마무리하는 마밍캄. 마밍캄 선수의 118강 현재까지는 아주 좋은데요. 윤주광 선수는 2세트 잘 추격했습니다만 고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마무리 비껴치기죠. 네. 편안하게 득점 성공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1세트는 3이닝 만에 15대1, 그리고 2세트는 접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마밍캄 선수가 15대10으로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